부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병신년 새해 설날입니다. 설날이 돼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법당에 모여서 선망 조상님, 불공 부처님께 애경을 하고, 즉, 부처님께 애경을 통해서 불공과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 선망조상님을 영단에 모시고, 모든 가족들이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는 그러한 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 법당에 모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이 설날은 모든 가족들이 가장 그 장손이나 큰 집에 모여서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함께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이제 나누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집안의 어른들, 이웃의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설날에 이 설날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오래 전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주로 이제 마을이나 또는 각 가정 단위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마을에서 지내는 그 제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마을에서는 그 해에 정초 또는 그 해에 어떤 큰 자연적 재난이 있다든지, 또는 가뭄이 들었다든지 이럴 때 국가가 축치가 돼서 천제를 지내죠. 천제를 지내고 또는 각 지역이나 마을에서는 정초나 또는 어떠한 자연적 재해가 있을 때 산제를 지냈습니다. 천제나 산제를 지냈고 그리고 정초에는 당제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당제를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각 가정 단위로서는 이제 차례를 모셨습니다. 차례를. 물론 유교적으로는 가을쯤 돼가지고 시제라고 해서 시제를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산업화 내지는 도시화가 되면서 농경사회 마을 단위의 그런 생활이 많이 해체가 됐습니다. 도시 핵가족 시대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전통을 이게 많이 변형이 된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그러한 천제, 산제, 당제 또는 차례 이러한 제사들을 또 종교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유교 이게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천주교, 개신교 이런 서양 종교들이 와가지고 그런 전통들이 많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의 민족의 고유의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명절 때는 차례를 꼭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죠.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에 많이 나와 형제들이 살면서 이제는 그러한 명절날 부모님, 조상들, 선산
그리고 함께 가족들이 부모님의 그 사시는 고향으로 모여서 제사들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그러한 것으로서 많이 이제 상황이 바뀌기에는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 불교와 그러한 전통 문화와의 서로 융화가 이렇게 돼 나가는 그러한 돼서 오늘날 지금 이처럼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과거 전통에 지냈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 법당에서 전부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많이 이제 변화가 됐다. 그것은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불교에서 전통의 그러한 여러 문화들을 다 수용을 해서 저런 이제 바뀐 것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법성 삼보님과 호법선신과 그리고 선망조상 여리연가님께 설날 차례를 모시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차례를 선망조상님께 또 부처님께 축원을 하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도 올바른 시작이라는 의미라 해서 정초, 이제 발을 정자가 들어가가지고 정초, 정월이라고 합니다. 이 정월에는 시작, 출발이라는 의미의 기원 의식이 여러 형태대로 전통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요즘 우리 사회의 그 현대 사회로 변하면서 그것이 또한 그 전통의 의식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 왔습니다. 그 기원 의식은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거형되었는데 곧 산재와 당재 그리고 가정의 차례인 것입니다. 산재는 마을의 가장 큰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천신과 지신, 산신께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풍년, 또이 마을의 평화로운 세상과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서의 그런 산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제라고 하는 것이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그러한 곳이 이제 당산이라 그러는데 그 당산에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당제를 모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시는 당제의 의미는 당산의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차례, 명절 때에 가정에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가정의 안녕과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을 했고 자손 창성을 기원을 했죠. 조상님들께 가정의 안정과 그리고 무병장수 자손 창성을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산재, 당재, 차례라고 하는 것을 지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죠. 그런 것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또는 도시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그런 제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사회가 현대화 되면서 또는 유럽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거의 또는 일제 36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그 어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전통 문화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치부하고 그리고 말살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또 사회가 도시화 돼 나가면서
도시에서 사는 이런 생활 속에서 다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전통은 남아있고 또는 농촌 마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도시로 오면서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러한 전통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법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재, 당재, 차례를 동시에 그 형식을 불교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재의 그 천신과 지신, 산신께 마을의 평화, 또 이 시대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법당에서는 부처님께 그 모든 것을 기원을 하는 것이죠. 축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축원을 할 때 축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상단의 축원을 하는데 상단의 축원이 가장 첫 구절이 삼보님께 기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안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을 하고 그리고 이 국가가 평안해 안녕해지라라고 하는 그래서 국태민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서의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전염병이라든지 경제 불황이라든지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원도 합니다. 그래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산신, 지신, 천신에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 것을 지금은 부처님께 불교가 그걸 수행을 해서 부처님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천신, 지신, 산신에게 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의 식구들이 이 가정의 평화 또는 사업 성취 또는 각자의 발언 성취 이러한 것들을 축원을 하죠. 그리고 각 개인의 뭐 학업 성취 또는 건강 쾌차 뭐 이런 것들을 다 축원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그 법회 의식이 끝나면은 바로 지금 저쪽에 영단의 입회를 모시고 있는데 영단 입회 모시는 곳을 향해서 거기에 이제 차례를 지내는 것이죠. 모두가 합동으로 우리 모두의 영가를 모시고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의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차례 내용은 조상의 입회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가정의 안녕과 가족의 무병장수 그리고 자손 창성 뭐 요즘 애 나가지 길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애를 잘 안 낳고 또 결혼을 잘 못 하고 뭐 3포, 5포, 뭐 5포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자손 창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손이 잘 이 대를 잇고 그 자손들이 입신 양명을 해서 소원 성취를 하고 이 수명 장수하고 신체 건강, 진체 건강하고 수명 장수해서 입신 양면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천륜이 있고 일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과의 윤리적 관계, 자연과의 윤리적 관계, 이 우주와의 윤리적 관계를 이제 천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천륜과 일륜의 문제가 이 제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산재, 당재, 차례, 뭐 조상, 기일 제사 이것이 하나의 후손으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서의 그 은혜, 그리고 조상으로서의 조상에 대한 그 존경과 공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자와 죽은자, 선조와 우리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 깊은 인연관계를 이래서 이 후손들이 이런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조상의 덕입니다. 그러한 그 은혜의 관계를 감사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기리고 하는 것이 이제 제사에서 제사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그 잔을 올리는 것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례로 하게 될 거니까 법회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연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구분해서 보면은 마을, 가정 그리고 개인의 안정과 만복을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했다. 이 제사가 그런 그 일종의 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시대의 안녕과 이 사회의 안녕을 기원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안녕, 만복, 가정의 태평을 기원하는 의미가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나 또는 그 유럽의 문화가 돌아와가지고 이건 미신이다 하고 취급을 해가지고 무슨 문화인이 아닌, 원시 봉건사회에서 아주 그 문화적으로 덜 깬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를 하고 자기의 그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갔던 그러한 시대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어리라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정말 사상이고 우리의 정말 골수와 같은 그러한 문화의 어린데 이걸 이제 지배자들이 이것을 다 소외시키고 또는 저기했던 것은 이건 자기네들의 문화를 여기에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이 문화가 정말로 덜 선진화된 그러한 문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평화, 평등 그리고 이 가정의 평화와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일이고 애국을 하는 일이고 애민을 하는 일이고 이 사회 평화를 요구하는 그 염원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기원의 형식은 천신, 지신, 산신 그리고 조상신을 모시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기원의 정신은 자연과 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정말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거기에서 또 거기에서 교육하고 거기에서 인식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러한 기원 즉 제사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초의 기원 행사와 불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기원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민족의 기원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불교적 기원 형식으로 정착시켰다. 불교적 기원 형식으로 정착시켰는 그걸 변형을 해서 정착시켰던 것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도시화가 되고 도시에 와서 살고 도시에서 바쁘다 보니까 이 상황에 맞게끔 불교에서는 그걸 수용을 해서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 2시간을 걸쳐가지고 고향에 못 내려간 사람들,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또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여기 오셔서 이처럼 정말 의미 있는 차례 행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게 했던 것이 이제 불교가 그것을 다 전통 행사,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불교의 방식으로 지금 표초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재 당제 당산에 가서 기원 제례를 불교에서는 설날 아침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영단의 선망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정초 신장 기도로 하는데 신장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모셨던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산신, 지신, 수신, 수신은 용왕신이라고 그러죠. 또 천신, 또는 집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조왕신이 있고 뭐 또 이 화장실에도 측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걸 백사이라고 합니다. 104 분의 종류의 신이 있어요. 그러한 신들을 전부 이제 모셔서 이 그 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기 이 신중단이라고 하는 단을 차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을 모시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 의식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액기스로 뽑아놓은 그 270자라고 하는 그 한문의 액기스로 함축시켜 놓은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경전 중에서 가장 짧은 경전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반야신경이죠. 그 경을 그 신중단에다가 독경을 합니다. 독경을 하는 것은 그 경의 내용을 설법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신들이 지혜를 닦고 지혜의 눈을 뜨고 그 모든 신들이 저희들의 그 삶을 우리 사회 우리 이 세상을 옹호해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원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 그 정초 신정 기도는 그런 모든 신들에게 이제 그 기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신도 거기에 있고 우리의 그 이 민족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기에 뭐 요즘 보면은 뭐 중국에 가면은 관우 장비가 중요한 그 무속인들에게 경배의 대상인데 우리는 뭐 이순신 장군 과거에 우리 민족에서 가장 혁혁한 어떤 우리나라를 수호했던 그러한 장군들, 그런 조상들, 그런 조상신들이 거기에 다 이제 모셔 놓은 것이죠. 그리고 불단이 있고, 신중단인 중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영단은 하단이라고 합니다. 상, 중, 하, 이렇게 단을 만드는데, 그러한 우리의 그 전통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모셨던 모든 신들 백사의 신들을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에 반야신경을 설하고 그리고 그 신중들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과거 봉건 시대에서나 했던 종교의 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의 문명과 문화와 어를 이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문명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문명의 어떤 그 생활을 문명인으로서의 살 수가 없었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우리 역사를, 우리 국가를 지켜놓고 우리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는 탄생했고 성장했고 그 풍요롭고 편리한 문명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 토대, 이것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이건 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려가면서 만들어서 우리는 그 덕택에 이와 같은 지혜의 눈을 뜨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마움에 대한 반드시 보답과 그 은혜에 대한 존중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사 속에 그런 정신들이 남아있다라고 볼 때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 모시는 것보다도 더 저는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또한 새해 세배와 통할 의식으로 수용을 해야 매년마다 불보살님과 역대 조사의 호법신장과 동주 도반에게 세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의 정신과 방법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의식들은 기원의 정신을 정리해보면 불교의 기도 수행자의 정신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리고 언행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마음을 곱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를 지내는 입장에서는 이는 불교의 계율정신과 자비정신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존중하고 봉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료하고 부처님을 공양을 하고 애경을 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자비정신, 계율정신, 청정한 계율정신이 있고 자비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내든지 여기서 차례를 지내든지 조상에 대한 존중, 공경, 우리 선조에 대한 존중, 공경, 고마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자비정신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이 역사, 이 현대 사회, 국가, 우리 문화를 물려주려면은 이걸 잘 보존을 해서 물려줘야 우리 후대가 우리들에게 존경과 또는 봉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는 이런 그 차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소중한 의미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부터 저 영단을 향해서 이제 조상님들께 이제 차례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앞에서 염불하고 여러분들이 신청한 각 조상님들의 명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 이 축원문을 다 축원을 하고 차례를 지낼 거니까 질서 있게 천천히 그렇게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